제가 오늘 제가 지금 현재 녹화 방송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녹화 방송입니다. 제가 오늘 송정 하얀 등대 팬분 거기에서 좀 만났습니다. 만나고 낚시 교육도 제가 좀 하고요. 그럼 오늘 또 제가 바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또 팬분께서 또 집에까지 또 초청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왔으면은 또 만나는 걸 먹으면서 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현재 자, 괜찮.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아직까지 뭐 제가 상은 지금 거의 차려진 것 같습니다. 상은 거의 차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 제가 술을 뭐 먹는다고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술을 대신에 사이다. 네. 자, 술 대신에 이 막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칠성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사이다. 이걸로 제가 또 한 잔을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또 재밌게 또 여러분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좀 하세요. 아, 네, 식사 좀 하세요. 아까를 이제 아니 이제 맛있게 드세요. 네. 백길 다 한다, 백길 다. 네. 자, 우리 툭, 이 우리 저거 죽은 안 되나? 우리 툭이에요. 우리 거 여기, 여기 다 살려면 돼요. 저기. 네, 다 살려면 돼. 다 컴퓨터, 네. 지금 컴퓨터가 내가 그 열어본 게나 컴퓨터 지금 다시 컴퓨터 가게 가면. 지금 저거 아주 옛날 거로 관리가 있거든요. 옛날 거로 관리하고 아주 오래됐으니까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서기는 얼마 안 썼어. 예, 처박은 한 거라 그래서 또 화면 자체도 또 좀 적고 모니터가 모니터가 좀 적고 또 이제 뭐 이왕이면 같은 가시면은 이왕 할 것 같으면 새로 할 것 같으면 모니터를 좀 새로 좀 하는 게 요새 컴퓨터 만약에 새로 한다 이란다면 저희인데 이야기를 하세요. 어. 그러면은 바로 요 밑에 바로 요 밑에 컴퓨터 가게 가서 내가 이렇게 좀 해달라 이라 하면은 다른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줄 것 같으면은 내가 가면 한 40만 원 정도 모니터까지 좀 더 받겠습니다. 밥 잡수세요. 예. 마음으로 다 드시네. 그 까만 밥이다. 예, 여러분들, 예, 내보고 저 이렇게 까만 밥을 주네. 예. 아, 이게 예, 영양밥이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게, 아, 그런 거 맞아요. 예, 예. 집에 아저씨보다 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 아저씨밥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백밥을 주고, 하얀 밥을 이런 식으로 주고, 나는 요 또 지금 이렇게 영양밥을 주네. 예. 아,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맛있게 네. 주세요. 네. 또 내가 또 좋아하는 미역국이고. 어, 그래요. 네. 다행이다. 손 빠르게 미역인지 뭐. 아. 그리고 동정 미역이다. 네. 그럼 동정 미역.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송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미역을 사신다면은 늦은 미역은 사지 말고 그 겨우 첫 분에 미역 나오는 거를 사가지고 냉장고에 열어놓고 그대로 가져와서 냉동실에다가 열어놓고 바로 올리는 게 좀 좋겠죠. 근데 뭐가 다 말 안 돼. 먹었을 때 당신은 먹었대. 나 이렇게 먹었대. 밑에다가 이제 벽면 밑에서 따라가지고 그럼 1년이다 이거. 좀더 뜨여 다 나온다. 말 못 듣나요? 그럴 때 믿고 계세요. 아, 또, 아, 막걸리 다 들리네. 응. 미안한데. 리플로 앵글을 그렇게 아주 안 잡히도록 했습니다. 앵글을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한번 해집에서 한번 해를 내가 한번 쏠게. 해집에 가서.
해가 또 맛있다. 아, 신고기야. 응. 맛있지, 아무래도. 이거 와사비 찍으면 된다. 콜랑 갖다 줄까요? 와사비는 콜랑 갖다 줄까요? 와, 감자 초에 보시면 와사비가 적어서 손가락 찍은 거에 밀크라서 잘 안 된다. 이거 밀크를 넣으니까 안 집히는 지라. 자,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팬분께서 어저께 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그 팬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팬분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낚시를 좋아하신다면, 만약에 방패장에서라든지, 뭐, 갯바위에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어를 만취보고 손으로 이렇게 딱딱 만취보면은 살이 되게 단단하면은 가져오시면 됩니다. 살이 되게 단단하면 가져오시면 되는데 아무리 살아가 있더라도 손으로 만취보고 물컹물컹 하면은 무조건 반사해서 살려주세요. 그 고기가 지금 밥상 차려놓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고기를 포를 딱 뜨면, 완전히 포를 딱 떴을 때, 그 안에 보면, 완전히 포를 다 떴습니다. 그런데 포를 딱 떠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충이. 충이. 그거 해충이 있습니다. 그 살아가지고 왜 어쩔 일은 그 당신도 방송에 나올 때 그래요. 그렇나? 예. 그런데 거기 묵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며칠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고생을 그러니까 썩었다는 입만 아이가 그 어디에 균이 있잖아. 안에 굴려 물에 굴려 그 작은 데 그 무슨 균이 있노? 안에 저기 총 속에 총이 들어있다. 해버리는 건 안 보이는데 그거는 답은 물속에서 사는 얘기 아니다. 내가 그 실험 다 따라봤어. 바다에 그거 묻고 해 묻고 그거 무슨 군대로 해버리지 군인가 그거 들어가갖고 일어난 사람 많잖아. 옛날에 그거 디서토마라 옛날에 디서토마라 할 때 그때 옛날에 뭐 여름 되면 뭐 해 묻고 뭐 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디서토마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고기가 크고 고등어를 다 잡았을 때 고기 이만큼 이렇게 크더라도 잡으면 물컹하면 무조건이죠. 그러면 큰일 나요. 욕심지기다. 말하는 여보. 고등어 이게 아니 이때 맞죠. 저것도 맞죠. 고등어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 내가 고등어 살 때도 마찬가지. 이게 오래됐다는 게 아이가 고등어가 오래됐다는 게 아이가 싱싱 안 하고 오래됐기만 균이 있지. 오래된 게 보다만 됐습니다. 전구도 균이 있다 이 말인가. 안에 있는 것도 그렇죠. 그 살아있는 것도 보면 그렇게 나온다 같긴 해. 근데 뭐 참 겁나네. 끝나죠. 또 다른 거 오징어과도 바로 안 가는 거 아이가? 반점에. 이걸 천천히. 이 농구를 나려. 그거 얼마나 힘든 말이야. 힘밥이 없다. 이런 새끼도. 아이 오늘 오실 거라 그래서 힘밥을 좀 조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양밥입니다. 예, 영양밥입니다. 콩도 들어가. 와, 근데 난 물통 있는 고기나 변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래. 반찬 입에 맞으려고 했다. 괜찮아. 저거 여러분들 두 번째 알 거는 우리 오징어과 있잖아요. 오징어과들.
오징어 한치 애들 이래 두꺼운 살. 네. 그런데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 드시면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야. 겨울 되면은 완전 대형 오징어 다 가는 거 나오죠. 뭐 한치. 한치 무슨 거야? 왜 크다 이거? 네. 그런데 한치 그 애들 몸속에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많이 먹는데 아직도 많이 먹는데. 그 몸속에도 있어요. 그런 애들. 낚시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일고기, 저고기에 대해서 많이 알죠. 우리는 이제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팬분들 두 사람한테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이 해를 먹으면, 이 해를 먹는다면, 날 좋을 때 먹겠습니까? 비 오는 날 먹겠습니까? 날 좋을 때 먹어야지. 바로 그렇게 나올지 않았습니까? 액수입니다. 비오는 날 먹어요. 비오는 날 먹습니다. 여기서 비오는 날 아무튼데 해를 나도 어저께 비오는 날 해 먹방을 했어요. 낚시를 딱 해보지고 왜 그 비오는 날 먹다 그거는 아주 옛날에 옛날에 디스토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이래 할 때 그 자체 내에서 고기 자체 내에서 딜더마는 맹물에서 나온다, 맹물. 맹물에서도 나오는데 바닷물도 안 나오는데요. 예, 나와요. 바닷물도 나와요. 그런데. 해물찌개인가 예. 뭐 그런 게 나와. 그런데 이제 고기 자체가 해는 무조건 배어오는 날 먹어요. 이게 전날 먹이 말이야. 예. 배어오는 날. 나 그거 처음 듣는데. 처음 듣죠. 응.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낚시대에서 알고 되게 되면은 이런 속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 옛날에 딱 조사를 했잖아요. 옛날에 그 디스토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완전히 횟집들이 가게를 문을 닫았던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횟집에서 울상이 돼가 있었을 때가 그때 있었습니다. 디스토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산가옥에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오로지 비 오는 날에 해를 먹으라. 균이 없다. 네, 그래서. 균이 없다. 그럼 뭐 누가 뭔데 그럼? 네? 누가 뭔데? 더 좋다는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해 뜨는 것도 하나 배우세요. 이게 고기 옷말입니다. 이게 고기 옷말이에요. 우리 손이 이게 몇 도입니까? 몇 도냐고? 네. 36도다. 네, 36도죠. 자. 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이 36도가 고기인데 몸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떨어졌지. 아니 고기가 상하지. 좀 신선도가 좀 떨어졌죠. 자, 내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두 개를 금집니다 고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금지고 나도 손가락을 금지지 손바닥을 네. 금대요. 그러니까 이게 36도다 가는 이 가열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보니 또 야기대로 또 맞네. 맞는 정도로 알라고 하면 12월 30일 날 내인데 계산을 해야 돼. 32일 날 계산할게 오는 거라고. 30일 날 제가 이 집에 기둥뿌리 뽑아러 올 거야. 32일은 없다. 없으니까 32일 날 계산하면 되지. 12월 31일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 알고 이야기하는데 뭐 자, 12월 32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결국은 따져본다면. 나도 따지 못 하면 뭐 있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지. 따지 보면 그렇다고 면은 잡고 4년 만에 한 번씩 뭐가 다 펼쳐지죠. 그래 그게 면은 잡는 일이야. 하루가 더 있다 그래 그건 알아 내가. 매일 하루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윤달이 있다가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윤달이 생기는 거라. 밥이 맛이야. 그다음 빵이 있고 집에 우유가 있고 다른 게 있을 때는 그거 맘에 있는 걸 달라 그래라. 괜찮아. 아니, 밥이 지금 가만히 맛이 없거든. 밥은 맛있어요. 아저씨 자꾸가 안 좋아하실라나도 모르겠어. 얼마나 좋은데. 좋아해요. 네, 지금 내가 방송에서 이불을 전체 먹어줘야지. 맛있어요, 맛있게.
김치도 잡수고 김치가 금치다 요새. 네, 맞아요. 금치니까 잡다. 금치다. 이제 기계로 온다. 김치 그물이 가지고 파면은 막 이제 술. 오늘 무슨 넣은 거? 김치를 갖다가 기계가 만드는 거예요. 기계를. 오늘 몇 분 나왔어? 공장에서 김치를 대량으로 만드는 거야. 아, 아까 컴퓨터가 느리고 아주 옛날 건데 가지고 내가 누드만 좋으면 내가 이것저것 새로 싹 깔아주고 가겠더만은 아, 우리는 근데 이제 눈이 안 좋겠네. 그것도 별로 하는 게 없고 고수건 맞추니까 그렇게 별로 하는 건 없어. 네, 내가 알기로는 한 30년 넘었다. 30년 넘었다. 제가 진짜 컴퓨터가 그때는 멀쩡하지. 어서 올 때. 모니터도 올 때예요. 예. 우리 아들 그것도. 나는 요 텔레비에다가 연결 다 해버리거든. 학교 학생 시절에. 텔레비에다가. 컴퓨터하고 연결 되지. 되지. 그럼 되지. 학생 시절에 또 사는 진짜 처음 돈 벌어서 엄마 돈 준다고 사는 건데. 내레비데 활짝 웃습니다. 잔이 좀 부실하지? 응, 운동. 이게 너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뽀뽀 안 좋은데. 외빈 박사님. 여러분들, 제가 또 미역국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낙세로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미역국에, 여러분들, 뭐 도다리가 들어가죠? 그래. 도다리가 들어가는 거는 제가 방송 자체 내보낸 거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역국에 도다리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이겁니다. 그거는 방송 초기 때 그때 이제 거기를 왜 그렇게 했냐면은 봄에 맞는 음식이 없나 방송국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생각을 했었지요. 왜 생각을 했나면 아 봄철에는 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미역을 여면서 이제 도다리를 같이 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방송을 제가 또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3차 방송에서 원망도 안 해본 거 많이 없어요. 거의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장으로서 지금 이게 육즙을 엮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 많지? 네. 그런데 왜 눈을 주장이 없나? 시장이야 동네 각급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시장을 우리 송정의 시장을 하나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해운대 구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그것도 좀 이거도 장날도 장이 쓰는가 그런 거 뭐 그래 장도 안 쓰지 뭐 웃기대요. 이거 또 청구실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전혀 몰랐어. 그리고 송정이라는 게 진짜 좋아요. 이게 그거는 되게 좋아. 고기야. 고기도 좋고 이 토가 되게 좋아요. 저쪽에 산줄기가 돌아갖고 저 끝이 나갖고 이렇게 앞에 바다로 나가고 뭐 보나 대대로 보면은 이게 좀 산이 다 타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게 절토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속에 순무가 있잖아. 절토가 골짜기 이래 이래 청구석이라 청구석이도 그렇게 공기가 좋잖아. 뭐 좋아 씨, 눈 자고 나면 이거 눈곱대기가 씩 나오는데 10원짜리도 없어지면서 100원짜리도 없어라 눈곱대기가 나와. 10원짜리에서 만든 어씨 이 누구대기가 나와 아침 나오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나는 어제 안 봤나 어제 나는 나가지고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어떡하는데 난 있거든 보니까 이 누구대기가 머리 하고 같이 이게 아 이게 뭐 갑자기 나 갖다 줄까 됐습니다. 아이가 죽는다니까 난 먹었어. 집에 가서 막 대답 좀 하고. 참 멋진 있다며. 멋진 있지 멋진. 무슨 멋진이? 내가 혼자인데. 내가 혼자인데. 멋진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어제 셀프고 사람이 그 멋진 있다는 건데 알고 참네. 혼자 하면서 그때 그냥 집에 멋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냄새 한번 야겠잖아. 우리 집사 병원에 갔다 하는 거 아, 됐다는 걸 뭐야 이랬구나. 그걸 아 그걸 18년 가네. 아직까지 여기니까 그게 머리가 없어서 갔다 버렸네. 보면 다 있을 거다 다 갔다 해야 보면 안 보지 말고 다 갔다 해야 돼. 나도 없진 않지 않고 깜깜부야 하더라. 그린다고. 나 그 틀어 봐야 안 들어온다. 다음에 집에서 초장을 갖고 나가지고 꽃을 이렇게 잡아서 해. 너무 큰 거 말고 꽃을 바로 썰지 말고 꼬리만 딱 해가지고 잘라보고 내장 따지 말고 꼬리만 딱 잡고 여기 만들기 예를 들어 초장이야. 욱! 다 넣어다. 차란 대로 이발을 쫙 꼭꼭꼭꼭 씹어보자. 근데 한 마리를 먹었을 때 이발에서 슬개, 그 고기가 슬개가 있어 씹을 거예요. 굉장히 씹은데 근데 한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모아놨다가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 연달아서 같이 먹게 되면 썩은 거는 모르고 자꾸만 먹게 되면 먹게 됩니다. 진짜 꿀. 맛있다 말이야. 현장에서 먹는 건 없지. 그 현장에서 먹어야지. 이거 잡아가 바로 커서 먹어야 되는데 전에 저쪽에 일반 갔을 때는 와사비 여기 와사비 있네. 그런데 이제 와사비에 가져가서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지장에 가면은 지금 가면은 한 중어 이런 거 한 세 마리 마늘 하세요. 오늘 저 중어 잡아가지고 두 마리만 큰 거 팔다 팔놨고 그 누가 중어 여는 거 지장에 그 들어간 입구에 뭐 뭐야? 중어가요 그거는 참치. 참치 이만한 거 잡아가 두 마리 잡아가지고 팔 때. 그랬네. 중어 같은 거 지금 이런 거 한 세 발이 많은 척 할 거거든요. 세 발이 많은 척 하면은 그 바다 거기에다가 바닷물 넣고 그다음 이제 고기를 넣고 나면은 그 안에다가 산소를 넣는 게 그럼 고기가 안 죽다네. 그럼 고기 그놈을 가지고 비늘 봉다리처럼 가지고 안 터지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바닷가 나가가지고 떠가지고 그러니까 한 마리만 해를 딱 떠보면은 해가 진짜 거기서 잘 뜬 건 못 뜬 건 알 수가 있어. 쫙 양면에 이렇게 종이 잡고 지지 할 수 있나?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딱 하고 나서 딱 이렇게 핏대만 안 다치면 돼요. 내장 다 흘러가는데도 딱 바닷물에 놔두면은 얘는 꼬리 흔들고 갑니다. 와, 두 살 다 삐도. 네. 세 마리를 갖고 갔죠. 한 마리는 그 식으로 또 웃으면서 또 가고. 네, 가고. 감자 두 마리는 잘 묶고 매운탕 끼리 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횟집에 가면은 얘는 뭐 강성돔이라든지 뭐 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요 접시에 딱 올라오면은 해는 해답이 이렇게 있고 고기는 요 딱 세워놓으면은 고기가 입에 바그닥 벌리잖아요. 그렇지.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셨대. 그 사람들 진짜 해를 잘 뜨는 사람이 딱 없겠네. 그런 것들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묻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양밥을 한 그릇 지금 다 비웠습니다, 여러분들. 저 영양밥을 오늘 우리 또 팬분 이렇게 또 만나서 또 우리 또 아저씨는 제가 초기에 봄에 만났을 때 또 그때 당시 민짱대로 또 최초의 대열을 잡아봤을 겁니다. 그때 도다리로 그렇게 잡아봤는데 그때 도다리의 손맛이 어떤가? 말은 아니 뭐. 그때 당시 내가 채비를 그때 당시 제가 채비를 해주면서 지금부터는 도다리 낚시 교육입니다 라고 내가 불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한 3분 정도 있었나? 했죠. 그래서 바로 낚싯대를 시합으로 캔 게 있던 낚싯대 딱 처음 캔에 도다리 있죠. 그런데 도다리를 갖고 또 제가 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야기하면서 낚싯대를 시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했을 때 그때까지도 저는 물속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도다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정확히 이게 까딱 잘못하면 내가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꼴지면 나는 티 나온대. 나는 막 널 찍으려고 가, 막. 그래서, 낚싯대를, 고기를, 이제 내 손에 이렇게 해서 빨리 감, 앉아 하라고 그랬는데, 민짱대지요. 그렇게 네. 본인이 이제 제 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막 이렇게 막 꺼잡아 나올지도 모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낚싯대 주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방에 딱 고기를 손에 딱 들어온 게 바로 진짜 34짜리 그것도 현장에서 잰 게 아니고 집에서 쟀답니다. 잡은 거는 내가 그러면 하기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또 낚싯대에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도 듣게 어저께 그 고기가 34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제가 또 낚시는 오늘은 또 오늘 낚시에서는 제가 하얀등대륙에서 제가 온도 낚시를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제가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원통 하시면 그럴 때서 제가 뭐 돈 들어가는 데에서는 제가 안 해드릴 거고요. 그럼 뭐 이제 사온나 이래 되면 이제 거기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지야 내가 해드리겠죠. 조화를 잘 이루어지야.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 현재도 뭐 찐낚시다 뭐 원투 낚시다 이래 갔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비워야 되겠고 지금 제가 딱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단계는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단계는 오늘 본게는 아직까지 원투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이 원투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앞으로 그거를 기본 자세부터 해가지고 살살 내가 없더라도 그 기본 자세가 좀 되도록 제가 앞으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경을 좀 써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늦가을 정도 되면 늦가을 정도 되면은 이제 찐낚시로 패턴을 내가 또 바꿀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원토로 조금 하고 그때는 또 진학세를 또 하나 구입을 한다 한다면은 다음은 또 거기에서 국가직대를 또 하나 또 참여를 할 수도 있는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만 가가지고 하면은 아무리 봐도 그 국가직대고 잘 나가면 좀 비싸게 주고 사두고 또 저랑 또 같이 간다 하면은 좀 아무리 봐도 경비도 빠지고 차 왔다 갔다 차비는 다 빠집니다. 차비는 다 빠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종종에서 그래 한다 하더라도 또 종종에서 또 그만 나이 또 거기에서 자금대에서 또 그 선에서 또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요런데 종종 나서점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렇게 국가실 때 하나 살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장만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저인데 또 문의를 걸어 들어오면 다음 또 그거는 내가 또 다 알차 들을 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학시에 대해서도 지금 가진 게 소모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날기는 깜짝이야. 그래서 이거 우기를 아예 올리냐 폭렬을 안는지 네. 막 이것도 감도 그릴 얼마 주어가 있겠는지 그것도 난 모르고 네. 막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이제 본인들이 뭐 유튜브를 뭐 또 방송 자체를 그런 걸 볼지 모르겠네. 나는 그런 채비를 해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집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또 시청자분들 이렇게 이렇게 써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집에서 또 공부하면서 또 채비를 해. 또 안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진학실을 막대 진학실을 한번 좀 봤으면 영상을 좀 해줘서 좀 올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또 내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가 걸려오면 또 내가 보구나. 이제 또 예. 그래서 또 집에서 이제 내 낚시 공부하는 책상이 있어요. 별도로 낚시 공부하는 책상에서 다음은 이제 또 공부를 해서 또 영상을 올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 아직까지 뭐 그 유튜브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영상을 좀 보면은 좀 좋은데 그런 게 안 되겠네. 기콘봉이가 그때 안 가고 없다. 그냥 좋았다. 나는 아무래도 없다. 여러분들 제가 사이다 사이다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술도 안 와. 그래서 술도 안 와. 그냥 드실 때고. 기가 무지가 뭐 그 술인지 뭐 지금 안 와. 음료수다 이거 음료수. 음료수 아니가. 4번 아,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는 생각도 저는 없고, 네. 어? 네. 내가 좀 괴롭힐, 내한테 좀 괴롭힐 기운이 싶어가지고, 어? 내가 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고, 내가 하겠지만, 그것도 좀 잘 봐주소, 앞으로. 선생님한테 자, 잘 받아줬어, 내가 못 봐. 선생님한테. 앞으로 내가 강습을 받아줘라. 네, 이제 이랬다. 그러면은. 하도 안 돼갖고. 네. 낚시 이거 신기해가지고 안될 때 내 이제 이거 내가 다마시다 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포터까지 한다 그래 하고 그걸 지금 당신 먹고 내가 하고 있어 지금 예 끝까지 하겠다 하던 아 이러면 그 별거 아닌데 이 알라고 나도 아닌데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뭐라고 자 감 쭉쭉 던져가지고 물 뭐 끌고 들어오면 되는데 예 그런 자 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 하면 되지. 뭔데, 임마. 뭐라는데. 예. 이게 아야. 진짜. 진짜 낚시대에서. 자, 내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낚시대에서 방송을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내일에 물어요. 오늘 무슨 고기 잡습니까? 오늘 무슨 어종을 잡습니까? 낚시라 하면은 나는 그 어종 이야기를 안 해요. 먼저 잡아봅시다. 그런데 먼들 고기가 없습니다. 먼들이 뭔데요? 먼들이라 하는 고기가 어딨니? 아, 먼들은 없죠, 그게. 예. 고구가 잡히든, 노래미가 잡히든, 먼들이라도 한번 잡아봅시다. 먼들이라도 뭔데, 뭔데? 뭔데? 먼들이라 하는 고기가 없잖아요. 그래. 무식이든 잡아봅시다. 무식이든, 고구가 잡히든, 과연 노래미 잡히든, 한번 물어보자. 부산? 부산? 네. 부산인데
말이가 뭐 딴 데 말뒀는데 그 말에 막 그런 식으로 나오죠. 어.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저께도 제가 그 방송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원래 부산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으로 사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쓰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그래 이제 어저께 그런 방송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자가 야 그, 내가 이제 만나서 반갑소. 네.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뭐 이스라엘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좀 더 다녔지 뭐. 앞으로 우리가 있어봐야 그렇게 많이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그죠? 시선자분들 그죠? 그나마 내 취미생활이 있다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한 게 이 거야. 나도 이제 너무해 이제 내 취미생활이 하나 가지가 있다는 거 생기니까 난 그것을 기쁨지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자체를 본인만의 낚시 취미가 아니더라도 낚시 취미를 하느라도 내가 독서를 한다, 내가 책을 읽어본다, 뭐 여러 가지에 할 수가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한 가지로 선물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선물을 하나 걸어보시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저는 낚시가 주로 컨텐츠고 또 낚시로 저는 취미 생활로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취미라고, 낚시는 좋은 취미라고. 물속에 있는 걸 딱 떼가지고 끈적 올리는 거 그게 좋은 취미지. 뭐. 자, 지금은 오늘까지 이제 본인이 송중 방파장에서 했더란다면 내일은 딴 데 가려고. 아, 우리도 그래야겠다. 딸 어디 가자 가면 그 죽도 밑에. 예. 네. 아, 죽도 그 밑에 그거 한번 해볼까 싶고. 예. 죽도 밑인데. 예. 자, 죽도 밑인데 그 1호 화장실 있는데 있잖아요. 어, 아, 그래요. 그냥 가지. 예. 화장실 있는데 내가 그 개발 쪽이 그래, 말고 그쪽 핀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난간 따기가 없기 때문에 비오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게스팅 하는 자체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선에 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게스팅 해가지고 거기에도 고기 안 나오는 고기는 없을 때네. 그러면 이제 채비가 조금 달라집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채비를 써야 된다. 예, 이제 어떤 채비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어떤 그러면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까지. 아닙니다. 그 아까 중에 그 낚시 때만 하도 돼. 원투 때. 아무튼 그거만 해도 돼. 예, 그것만 하도 되는데. 그런데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가 안 맞지. 내가 손에 내 손에.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우리가 만난 지 2년 생각하고 서로 나도 여기 성정은 출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출마 공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분들보다 출마에 있어서 다 돌아가시고 힘이 있고 사실 출마에서 많이 못 뵙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주장도 그래서 발달이 났습니다. 철칠마였어. 그래가지고 음식 생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아재가 참 거기가 고기 잡으러 갔지 게 날라온 똑같더만 내가 요즘 생각해보니 이쪽에 성전을 봤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나도 성전에 최근에 뭐 오게 된 동기가 처음에 부준시장이 내가 고향이거든요. 부준시장이거든요. 부준시장이 내 고향인데 종종에 이사 들어온 동기가 있어요. 제가 이사 들어온 동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사 들어온다 하는 여기에서 잘 잡고 이사 와 1년만 살자고 하고 1년 후에는 나가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정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20년이 넘어요. 훨씬 넘거든요. 20년이 훨씬 넘는데 지금 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만 하고 지금 거의 한 20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또 여러
뭐 어떻게 대파인지 제가 이게서 지금 완전한 뭐 뿌리 내린 거나 다름 없죠. 20년이 훨씬 넘었을 게 아니라. 그 뿌리 내린 뿌리가 맞지.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제 2의 고향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 네, 제 2의 고향이 돼서 그래서 또 바다를 끼고 있을 게는 제가 또 날씨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 앞에서부터 저는 날씨를 해 나왔을 때 고향에 있을 때부터. 고향에 좋은 그 김치가 있는데 참 잘 왔어. 우리가 우리는 그 덕춘들 포도 덕춘도인가 그래서 우리가 덕춘도에서 30년도 그 살았네. 그 사람이 덕춘도에서 살았어. 덕춘동이 있다가 여기 왔다 그랬죠. 네. 이번에 나가 자꾸 좀 공기 좋은데 가서 그러는데 그 사실은 공기 좋은데는 그 시위가 나가면 그리고 이따 차를 다니기 정신이 정신이 우연히 내려 다시 때를 그 하고 와보니까 낚시를 많이 하더라 사람들이. 네. 아 그럼 그거 가서 낚시 타고 하면 되겠네. 예. 어? 근데 나이도 이제 넘었고 이래 하니까 예. 그래 뭐 가지 않더라도 왔어요. 잘해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요뭐 이렇게 이사하기 전에 우리 만났잖아요. 맞아. 하루 전에 만났지. 이사하기 전에 만났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만났어요. 예. 그걸 내가 죽었는 거 아닌가 싶어. 그렇다. 죽은 건 아닌가 싶어. 이것도 안 비워주고 가가지고 좋은 건 아니겠어요. 자, 시청자분들, 제가 이렇게 녹화방 송이지만 오늘 이 녹화방송 팬분 집에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방송은 좀 길지만 여러분들 조금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방송은 제가 여기에서 종료를 해볼까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재미난 낚시도 하고 또 팬분 집에 와서 또 이렇게 먹방도 해보고 지금 또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또 팬분 또 내후 시간에 제가 낚시를 좀 잘 좀 가르치도록 또 제가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르치는 이제 본인들이 저한테 따로 오게 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은 항상 저한 마음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해서 교육을 좀 낚시 교육을 제가 좀 들어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자, 여러분들 제가 가까이에서 인사 조금 한 번 더 드리고 예. 지금 자 여러분들 우리 팬분 보십시오. 자, 옷을 이래 시비 하나 뭐 하나 덮었을까? 이래가. 아유 괜찮아요. 인사하세요. 네. 아이 처음 뵙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내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종정에 왔다는 것도 나도 참 기분을 느끼고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는 또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낚시를 갔다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잡는 거 보고 구경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시비살이 잘 안 돼갖고 나도 낚시를 한번 해볼까 보려 생각이 있어서 우리 저 동료 아닌 선배가 이거 전문가라 해서 내가 만났는데 아 정말로 막 이거는 참 말도 말 정도로 전문가더만요. 그래 오늘 막 또 이래서 서로 만나고 또 이래 가지고 밥 뭐 맛없는 밥을 한 그릇 자시대 고맙더라고. 이렇게 밥도 잘 자시니까는 맞아는 밥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네요. 네. 그래 우리 내가 참 내가 아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나 왔으니까 내가 좀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인사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어머 이 인사 마저 해주세요. 팬분인데. 여보.
이부가 한 이야기다.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인사만 인사. 마지막 인사만. 예. 예. 유튜브는 안 됐으면 됩니다. 반찬없는 밥 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백마선. 갑자기 오시갖고 반찬 준비는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많이 잘 가르쳐 주시갖고 저는 이제 거의 다 뭐 마스터를 했는데 우리 아저씨는 금방 가르쳐 줘도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더 잘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 이렇게 우리 유튜브 팬분입니다. 팬분들 가족지간에 예, 요게 송중에 봄에 제가 만났습니다. 봄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8월달에 이제 8월달에 8월달에 이사를 하고 또 저랑 낚시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많은 교육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가르쳐 준들 본인들이 마음의 정성에 따로 오게 되면 내가 두 배 세 배로 갈추게 되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진짜 아 이거는 좀 아니었었어 이럴 때는 또 제가 혼쭐 되게 냅니다. 막 뭐 이렇게 해요. 그럴 때에서 제가 뭐 내우지간에 같이 딱 해가지고 아저씨인데 내가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성질이 오똑똑똑 하거든요. 그래 성질대로 제가 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농담을 많이 던지면서 농담을 해가면서 또 이렇게 우리 팬분들 저 서로 만나면 그렇게 또 낚시를 배우고 싶었다 한다면은 또 저를 만나면은 아 그 사람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전영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농담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팬분들인데는 이제 저 한 동네 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현재 원투 낚시부터 원투 낚시 찌낚시 찌낚시는 가을에 들어갈 거고요. 안 그러면은 원투 낚시는 내년 아 저거 찌낚시를 아무리 봐도 조금 늦을 거예요. 찌낚시는 아무리 봐도 내년에 좀 빠르면은 올 가을에 들어갈 테고 뭐 강성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잡는 그 병해돔 잡는 이런 모습은 조금 원투부터 완전히 확실하게 알아놨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찌낚시를 비워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부터 완전히 마스터 한 다음에 내랑 같이 낚시를 해보고 한 2년 동안에 이렇게 했단다면 그때는 한 2년 동안에 저한테 낚시를 배웠으면 그때는 이제 제가 안 그렇쳐줘도 본인들은 다 할 거예요. 그때는 거기에 무슨 어종이다 하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뭐 마지막 인사 말도 너무 많이 길지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좋은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을 또 다른 방송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또 더 재미나는 방송으로 또 제가 또 하는 일에 무엇이든 낚시 방송뿐이 아니라 저는 다른 유튜브하고 틀리는 방송을 좀 여러분들께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3, 4방송 했던 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세 사람 같이 인사해 손 흔들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빠이. 네, 반갑습니다. 예.